처음의 사진으로 돌아왔어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요, 브란첼리나 커플을 약간 이어줬던 그 영화고요. 공교롭게 이 영화의 소재는 부부싸움이에요. 2005년에 나온 영화인데 공교롭게 이 영화 소재는 부부싸움. 존 스미스라고 제인 스미스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각각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고요. 영화 초반에 부부관계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파경위기에 놓였던 커플. 근데 문제는 사실 둘이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둘다 킬러였어요. 둘다 암살자였고요. 그 서로에게 속한 암살자 단체가요, 서로에게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부부야.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막 죽이려고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바베큐를 써는데 살벌한 그 식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빵을 막 칼을 써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막 얘기 좀 하자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둘한테는 48시간이 주어져요. 48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 죽여야 돼. 그렇고, 근데 이제 제인이 레스토랑에 와서 혼자 울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존이 프로포즈를 한 장소예요. 거기서 문제는 이혼을 눈앞에 둔 부부답게 서로 대화가 빡세요. 그렇고 서로 무장해제하고 막 마지막이라면서 춤추자 하면서, 근데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레스토랑은 폭발을 해버려요. 레스토랑은 폭파가 되고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 몰래 집안에 짱 박아놨던 그런 각종 총들, 주방기구 막 이런 걸다 꺼내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려는 부부싸움을 하죠. 근데 결국 결국은 둘이 근데 배드씬으로 화해를 해. 그래서 이제 두 조직이 이 부부를 제거하려고 해요. 48시간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집에서 살아남아있는 식재료를 아침에 먹다가 탈출하고. 그런 도망치는 와중에서 서로 막 부부싸움하고. 근데 이제 두 조직이 이제 둘이 부부라는 거 알고 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각각 도주할 수단이 있었고 여기서 헤어졌으면 둘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다 같이 차라리 같이 싸우다 같이 죽겠다. 근데 문제는 조직을 처리한 장면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조직의 그 암살 부대를 몰살시킨 다음에 시작 장면에 나왔던 그 부부관계 컨설턴트를 다시 만나서 공동 활동해서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라고 상담을 하고 끝나요. 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는 그 이후 인연을 맺어서 서로 아기를 낳고 그 결혼을 하죠. 이혼 소송을 하죠. 그런데 그 윌리엄 브래들리 피트, 브래드 피트. 자, 이제 브래드 피트는요. 그 이제 결혼을 해요. 두 부부는 그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브래드 피트는 일단 제니퍼 애니스턴하고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해요.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안젤리나 졸리는 조니 리 밀러하고 1996년에 결혼했다가 1999년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빌리 밥 손트는 2000년에 결혼을 했다가 2003년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를 만나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를 만나는데 그 문제는 둘이 이제 만나. 그 둘이 이제 만났는데 브래드 피트는 그 이후로 이제 해외 봉사 활동 이런 걸좀 많이 하면서 좀 이미지를 많이 개선을 해요. 졸리 피트 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안 하고 그 뭐냐? 2006년에 첫 딸을 낳아요. 이 브란젤리나 사이에서 첫 딸을 낳아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쌍둥이를 낳고요. 쌍둥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세 명의 친자녀 이외에는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캄보디아 출신의 메독스,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빡스, 에티오피아 출신의 자하라를 법적 자녀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그 이제 6남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 2014년에 식을 올렸고요. 그 결혼식을 올렸고 그랬다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과 각본을 맡았던 바이더시라는 영화에 부부 동반 출연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2016년 이후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고 결국은 아동 학대 문제다 라고. 자,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화해는 했어요. 화해는 했는데 이혼은 철회하지 않았어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근데 이혼의 원인 중 하나는 브래드 피트가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래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렇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연애 초기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좀 졸리가 좀 약간 성격이 불같아요. 빅토리아 여왕처럼. 근데 그걸 과연 엘버트 공처럼 커버를 할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미지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워낙에 그 입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그총 6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을 했고, 그리고 약간 그 육아 문제는 공동 양육권. 근데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안 올린 이유가 있대요.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4년이 되어서야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근데 2016년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근데 이제 임시 양육권은 모두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화이설은요, 다시 합친다는 건 아니고요, 양육권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 양육권? 근데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좀 철이 들었던 이유가요, 2001년에 툼레이더를 찍으려고 캄보디아에 갔다가요, 당시 이제 내전으로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 캄보디아에서 정기적으로 그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아이가 되는 그 이제 매덕스를 만나서 그 엄마가 되죠. 그리고 그 임신은 브래드 피트하고만 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2001년생의 매덕스를 입양하고, 역시 2003년에 캄보디아 출신인 2003년생인 팍스를 입양하고, 2005년생으로 그 에티오피아 출신의 자아랏 입양하고, 그리고 2006년에 샤일로를 낳고, 2008년에 녹스하고 비비앤 쌍둥이를 낳았죠. 그리고 2013년에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 미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역상 그암 유발 유전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발병 확률이 87%나 됐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그 엄마가 난소암으로 2007년에 죽었거든요. 이 유전 인자를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제술을 받으면서 그 배우 활동을 위해서 제거는 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으로 미대엔 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난소에서 악성 종양이 발 결국 난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젤리나 졸리의 그 엄마가 그 난소암으로 그거 돼가지고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서 암은 아니었고 종양을 그 제거했던 그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미 폐경이어가지고 이미 그 절제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궁에는 호르몬 패치 삽입 시술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은 안젤리나 졸리 피트로 바꿨는데, 하지만 그 결국은 이혼을 했죠. 그래서 1975년생인데, 지금 40대인 거 아니야, 안젤리나 졸리.
진짜 대단하죠.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뭐냐? 어떻게 됐냐면, 네, 결국은 좀 지금은 법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아예 갈라선 건지, 근데 양육권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치. 그 안젤리나가 입양했던 자녀가 3명이고, 둘 브란젤리나 둘 사이에서 나온 커플만 해도 무려 두 명이나 되잖아요. 아니, 3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요. 일단 그렇고. 참 이게 결국 세기의 커플 막 이런 거 마지막에는 약간 좀 비극적으로 끝나네요. 비극적으로 끝났고, 네, 좀 안타깝네요. 좀 저는 이제 아직 솔로니까, 전 아직 솔로니까 그 글쎄요, 좀 뭐냐, 정말 그 연애 결혼 이런 거 하고 싶긴 한데, 글쎄요, 연애 결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참고로 저는 모쏠은 아니에요. 모쏠은 아니고 좀 약간 연애는 하고 싶다는 거.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 여기서 이제 녹화를 여기서 그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 나 이따가 다시 보기 한그두 번째 파일 받아서 아마 편집하면 그 뭐냐 끊어진 부분 아마 좀 이어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